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경남은 메르스가 진정되면서 예전의 주말 분위기도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. 궂은 날씨에도 야외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족끼리 텐트 치기에 한창입니다. 20여 분 만에 뚝딱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. 창원 도심 인근에 처음으로 문을 연 가포 수변 오토 캠핑장입니다. 무료로 일주일 이용이 가능하자 경쟁률이 70대 1에 육박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속에도 새롭게 문을 연 이곳 오토 캠핑장에는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야외에서 구워먹는 고기 맛은 어느 맛집보다 더 맛있습니다. 야외에서 활동하면 일단 면역성이랑 나무를 보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요. 조금 면역성하고. 부산시민공원을 판다 1,600마리가 점령했습니다.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판다 종이 인형이 부산을 찾은 것입니다. 1,600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판다 개체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열리고 있습니다. 진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. 무엇보다 메르스 때문에 자제했던 야외 활동도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. 가족들끼리 또 오랜만에 외출하다 보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메르스 때문에 걱정도 확 날리고 아주 좋아요. 주말 풍경까지 바꿨던 메르스 여파가 이젠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